저는 우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 않게 좀 이렇게 나름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 관리를 거의 이제 촬영 전에 한 2, 3주부터 계속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서 진원 대사 중에 조금 멋져 보이는 좀 멋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넌날 좋아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대사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? 저는 대본을 준비할 때 상아라는 친구가 되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되게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되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. 상아 대사에서 일부러 많이 한 표현이 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네. 아셨을지 모르겠지만, 아셨나요? 정말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. 그렇네요. 좋아요. 네. 짱. 짱.